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하다가 암이 생기는 원인 뭐 이걸 찾아보는데 그 위험 인자 중에 흡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만은 확실히 질병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비만과 관계된 암도 많고요. 그리고 비만하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당뇨죠. 우리나라에서 당뇨 진단받은 사람이 30세 이상이 한 500만이 넘습니다. 500만 명이.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 되는 건데 그분들 중에서 반 이상이 비만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비만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비만한 분이 당뇨가 생길 확률이 2.6배 이상 된다고 하니까 이 비만은 정말로 이제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게 비만이 당뇨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비만과 당뇨가 왜 연관이 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당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우리 몸에 당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인슐린이 당을 소모하고 그리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근육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 우리 근육에서는 인슐린이 나도 이제 얘가 인슐린인가 잘 인식을 못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당뇨 말해 가면 또 인슐린 주사도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